2015년 현 대한민국에서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실제로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서울 지역의 사립대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성의 담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대학의 생존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. 대부분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 또는 소폭 인하가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올해도 여지없이 논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대학이 상당수였습니다. 대학 당국은 일방적인 학사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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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단지 위에서 뭐 연필로 그리고 종이로만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정말 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학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학교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교육부의 방침을 이행하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